우리 보건행정 심화 이론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화 이론 수업은 우선 전체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나갔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내용 중에서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요거 뒤에 있어요. 자료 못 받으신 분들 혹시 그 핵심들 가장 시험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미리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예 애초에 공부를 이걸로만 하시면은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봐도 근데 우리는 80점은 그냥 떨어지는 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공부를 해라라는 요약 정리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뭔지 내가 이걸 보고도 아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면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네, 교재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에서 또 중요하게 나가는 게 그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서 좀 추가되는 내용들을 쭉 해요. 그래서 이 추가되는 내용들은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 교재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나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다 한번 띡 출제되고 안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화 이론에서 넣고 있는 거고 그 심화 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그럼 교재에 다 넣어버리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애초에 공부할 양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가 그냥 가볍게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구분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그 집중도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심화 이론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혹시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019년 1월, 2월, 3월 이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보건직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뀐 내용이나 혹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나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수정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그 강좌 끝에 마지막에 추가 강의로 해서 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1월 2019년 1월 2월 3월 4월 요 이후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추가로 올라온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교정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이제 교정 내용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교재에서 좀 크게 수정이 돼야 하거나 또 추가되거나 바뀐 내용들은 학습 게시판에 그 제가 올리는 날짜 기입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에서는 이 파트 1은 거의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 겹쳐지는 하나의 내용들이에요. 모든 교재들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보건행정 이론적 기초에서는 먼저 건강에 대한 개념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개념 되게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게 WHO의 정의나 파슨스, 베르나르나 던의 정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전에 우리 건강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역사적으로 변천에 가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건강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다. 과거에는 신체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어떻게 발전이 됐어요?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으로 그 다음이 뭐예요? 생활 개념으로 발전이 됐죠. 그리고 생활 수단 생활의 개념, 생활 수단의 개념으로 발전이 됐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사회 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건강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러한 생활의 개념, 생활 수단의 개념을 가장 현대적인 건강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고요. 자, 이게 어디에서 반영이 돼요? WHO의 건강의 정의를 보면은 뭐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어디를 사회적인 건강을 현대적인 개념의 건강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죠. 파슨스의 건강의 정의는 뭐예요? 파슨스도 마찬가지로 현대적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잘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했었고 베르나르 하면은
클라우드 베르나르는 건강은 내가 나의 내부 환경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 외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의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했고, 자, 더 이 생활의 개념, 사회적 건강 이거보다 더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건강과 불건강의 뭐예요? 연속선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상태, 건강한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단정지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최상의 건강으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질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연속선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던의 건강 불건강 연속선 개념이었죠. 자, 그리고 건강의 결정 이론, 건강의 장 이론이라고 하는 랄론드 보고서에서 건강 결정 주요 요인 네 가지를 뭐로 잡았다? 생물학적 요인이나 환경, 생활양식, 보건의료 체계로 규정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뭐를 특히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자, 이 전까지는 주로 이제 감염병, 어떤 급성질환 이런 게 위주였다면 만성질환으로 넘어오면서 자, 건강의 장 이론을 계기로 생활양식이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요한 네 가지 요인,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고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에 질병 발생 모형으로 넘어가는데 질병 발생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들이었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리학적 모형이나 생태학적 모형을 하기 전에 우리 교재에서는 역학적 모형,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에 대한 것도 봤었어요. 자, 요거는 그 역학적 모형,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은 어때요? 공중보건, 역학에서 특히 질병의 발생 과정을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떻게 질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한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형들은 그 건강은 뭐야? 질병은 뭐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모형들이죠. 대표적으로 생리학적 모형이 있었는데 생리학적 모형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심신이원론,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질병은 신체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정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조랑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고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생물학적 일탈 상태다. 뭐예요? 질병에 걸린 것은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그 사람의 생물학적 기능이 뭔가 정상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그럼 그 질병의 원인은 뭐냐? 특정 병원체가 있다. 그래서 이 특정 병인론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어떤 학자들과 같이 가요? 우리 그 확립기 학자들 중에서 코우나 파스테르처럼 어떤 병원균을 발견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병원균 발견이 결국은 생리학적 모형을 이끌었다. 그래서 특정 병인론자라고 하는 게 코우와 파스테르가 있었죠. 질병의 보편성, 질병이 왜 보편적이에요? 질병의 보편성은 무슨 의미예요? 질병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면?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 누구나 다 걸리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든 아이든 뭐 문화가 다르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기계를 보듯 과학적인 어떤 중립 상태에서 질병에 대해서 보면서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다. 질병에 걸리면 전문가 의료인이 전문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하는 과도한 개입주의였고요. 또 하나 생각하면 장려적 건강의 개념이다라는 건 뭐였어요? 건강은 뭐다?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생리학적 모형은? 정의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자녀 상태면 건강한 거야 라고 봤던 게 생리학적 모형이었고 생태학적 모형의 주요 포인트, 주요 요인 세 가지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였다. 그래서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건강한 상태, 균형이 깨지면 질병에 걸린 상태다라고 하면서 어떤 요인을 특히 환경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생태학적 모형이었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넘어가면 사회생태학적인 모형은 뭐예요? 개인의 어떤 요인을 중요시한다? 개인의 사회적, 심리학적, 그리고 행태적 요인 이러한 것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 요인이 숙주와 환경과 개인 행태 요인이 들어가서 뭐가 빠졌어요?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인이 빠지고 숙주 환경 개인의 행태라는 요인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사회생태학적 무형이었죠. 다음이 전인적 무형인데 전인적 무형 또는 총체적 무형이라고 하면은 건강과 질병을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던이 제시했던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전인적 무형이었죠. 건강과 질병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거다 연속선 위에 있다. 그래서 질병은 결국 뭐에 의해서 어떤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결국 치료라는 것도 질병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게 치료다. 결국은 건강 증진의 개념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구성요소 네 가지 생활습관과 환경,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됐던 건강 결정 요인 네 가지가 그대로 전인적 모형으로 들어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강 모형에 대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자연사 5단계와 예방 3단계 질병의 자연사 5단계는 우선 어떻게 돼요? 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요인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 5단계예요. 그래서 비병원성기라고 하면은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인, 숙주, 환경이 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초기 병원성기라고 하면 누가 무거워진 거예요? 우리 고든의 지렛대 이론 생각나죠, 여러분? 고든의 지렛대 이론. 자, 고든의 지렛대 이론은 환경이라는 받침대 위에 병인과 숙주가 올려져 있어서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비병원성기에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으니까 얘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 기울어져서 그건 뭐 질병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가 뭔가 커지면서 결국은 불현성 질병기로 넘어가면은 그 병인이 숙주에게 자극을 시작을 했어요.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숙주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고 그러다가 현성 질병기로 넘어가면은 그게 증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복기로 넘어가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게 질병의 자연사 5단계다.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활동들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딱 이 상태니까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생활습관도 건강하게 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이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었죠. 2단계로 넘어가면은 병인의 자극이 얘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노출돼서 걸릴 위험이 커졌으니까 뭘 해야 돼요? 예방접종을 해서 이게 이 병원체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도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특수예방이 주로 들어가고 특수예방이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특수예방 대표적인 게 그래서 예방접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산업장에서 어떤 산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위해 요인이 있다. 그 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다 초기 병원성기. 왜 거기에서는 모든 두루두루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그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현성 질병기에는 이미 감염이 됐어요. 근데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집단검진, 조기검진, 선별검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현성 질병기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되고요. 회복기에는 그 사람이 회복이 됐을 때 어떤 장애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회복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1차, 2차, 3차 예방을 구분할 때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거,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한 거, 3차 예방은 장애가 남지 않게,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을 3차 예방이다라고 했죠. 이게 되게 애매해요. 제가 공중보건에서는 이번에 강의할 때 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근데 실제 제가 이제 많은 특히 우리 보건학에서 되게 저명한 교수님들의 책들을 다 뒤져봤는데 책마다 달라요. 근데 보건행정 교재들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방의학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중보건 교재들에서는 이게 둘 다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어쩌란 말이지? 근데 사실 여러분 제대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시험 문제에 해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얘가 사실은 이제 그 이론상 봤을 때 요게 명확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3차 예방을 하고 여기를 2차.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경향이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를 하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왜냐하면 2차 예방은 확실하게 그냥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검진이고요. 3차 예방은 치료예요. 치료 재활. 그래서 치료,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 후유증이 남지 않기로 하기 위한 치료. 사실 이제 이거 그냥 딱 했을 때 질문하는 학생이 진짜 많았었어요.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와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가 뭐가 다른데 하나는 2차 예방이고 하나는 3차 예방이냐. 이거에 되게 혼란스러워했었거든요. 근데 혼란스러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분이 되게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장애 방지를 위한 거든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는 거든 다 그냥 3차 예방으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방의학 교재가 바뀌면서 공중보건 교재들도 그렇게 바뀐 교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보건행정은 아직도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악화 방지나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를 2차 예방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3차 예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게좀 모호한 우리한테 함정처럼 보이긴 하는데,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올 때, 1차, 2차, 3차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보통은 이제 2차 예방으로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검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굳이 얘기를 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서 4단계는 악화 방지가 들어간다라는 정도로만 시험 문제가 거의 나와요. 그래서 얘가 2차냐 3차냐 가지고 문제에 나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게 어떤 질병의 사례를 던져주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보건연구소 쪽에서 나오긴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나올 때는 요것 때문에 헷갈릴 만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요렇게 교재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 이론 할때 보건행정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었는데, 공중보건에서 특히 만성질환 파트에서 들어가는 게요 내용이죠. 그래서 1차, 2차, 우리 그 기본적으로 병인 숙주 환경,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와 예방 3단계는 뭐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한 설명에 굉장히 유리한 모형이에요. 감염병, 애초에 시작이 감염병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현대에 와서 만성질환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애매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차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2차고, 어디까지가 3차인지 구분이 진짜 애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3차와 2차의 구분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만성질환에 적용할 때는 요두 개를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구분했어요?라기보다는 요거는 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영양과 관련돼서 만성질환의 영양학적 치료와 관련된 1, 2, 3차 예방 구분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그대로 우리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 그다음에 뭐 보건 공중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1차 예방은 주로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들, 2차 예방에서는 위험 요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 3차 예방에서는 치료와 재활이 들어간다. 그래서 영양 강좌, 저지방 식사 제공, 뭐 야채 공급량 증진 캠페인 이런 건 당연히 다 1차겠죠. 자, 2차에서 보시면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영양 상담 프로그램.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의아해요. 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2차 예방이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여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예전에 실제 시험 문제 중에 폐암 고위험, 아, 그좀 다르구나.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폐암이나 어떤 다른 질병에 대해서 그냥 고위험군인데 금연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1차 예방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게 2차 예방으로 들어가 있냐면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뭐예요? 주로 문제가 고혈압, 뭐그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딱 병원체에 감염이 돼서 질병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기저질환,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이렇게 이미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질병이 좀 진행된 초기 단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영양 상담 프로그램이 2차로 구분이 된 거죠.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가족력과는 상관없이 이거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하는 거니까 뭐예요? 선별 검사는 조기 검진,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검진이니까 2차 예방이고, 임신 당뇨 병력이 있는 여성들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 요것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왜 도대체 얘가 2차냐, 이거 3차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당뇨, 임신 당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임신 기간 동안만 걸려 있다가 임신이 끝나서 아기를 낳고 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인데, 대신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사람들이 재발할 위험이 높아요. 다시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당뇨 병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여기 심혈관 질환처럼 당뇨병 고위험군,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잠깐 증상이 없는 그런 고위험군이다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2차로 구분을 한 거죠. 3차에서 신장병 환자의 영양의학적 치료, 신장병 환자에게 영양의학적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미 신장 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충분히 진행이 되면서 영양의학적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상동맥 수술한 사람 심장 재활이니까 3차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자가관리 심층교육,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건 결국 퇴원해서 혼자 자가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다가 퇴원하는 때 퇴원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차 예방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공중보건에서 그 관련된 내용,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이 교재에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그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걸 좀 더 분류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심화 자료는 나갈 때 제가 해당 페이지를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 내용에 요거를 같이 추가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의료 서비스 수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의 종류인데,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보통 1차, 2차, 3차를 할 때 1차, 2차, 3차 예방이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방활동을 위한 방금 했던 내용들이고, 1차 의료서비스다, 2차 의료서비스다, 3차 의료서비스다 라고 하면은 이 1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2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결국 뭐냐면 우리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 의료서비스니까 주로 어디에서? 동네 의원, 보건소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 받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간단한 의료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이죠. 자,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는 숙련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숙련 의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일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의. 일반 의라고 하는 GP. 그럼 일반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 전문의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다. 시설, 장비도 비교적 간단해요. 뭐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진료 보조 인력도 많지 않아도 돼요. 동네 의원이죠. 자, 이렇게 서비스, 1차 의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질병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병원을 방문할 때 거의 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90% 정도의 의료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1차 의료 서비스 안에서. 예방접종, 보건교육, 건강증진 서비스, 감기, 설사, 단순 외상치료, 정상분만 모두 1차 의료 서비스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의원급 의사들이, 개원의들이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개원의들이 대부분 일반의가 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개원의가 대부분 전문의예요. 그래서 의료 자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자원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전문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전문의가 1차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의 뭔가 의료비 증가 문제도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의료 서비스는 1차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 자,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전문화된 단과 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차 보건의료 서비스, 2차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 자, 1차에 비해서 어때요? 좀 더 전문적인 인력과 보조 인력도 필요하고, 좀 더 시설과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다. 맹장 수술 같은 것, 제왕절개 분만술 같은 것들이 2차 서비스의 2차 보건의료 서비스죠. 3차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훈련받은 분과 전문의가 다 전문적으로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서
특수시설, 특수장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게 3차 의료 서비스죠.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의과대학 구속병원 이런 데들이 대부분 3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대상자 자체는 3차 의료 서비스의 대상자 자체는 적지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3차 서비스죠. 3차 보건의료 서비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공중보건 정의로 넘어갈게요.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우리 보건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공중보건에서 기본 내용인데 누가 노력한다? 공중보건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질병예방, 수명연장,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했고요.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환대. 자, 어떤 걸 위한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이에요. 뭔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고 과학이다.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 결국 모든 국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그 공중보건 사업을 위해서 접근 방법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참여, 형평, 협동이라고 했어요. WHO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참여 핵심 원칙, 그리고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 수단 세 가지 보건 서비스에 의한 봉사 행정, 그래서 서비스 행정, 봉사 행정이고요.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그리고 교육에 의한 조정 행정이다.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보건 서비스, 국가,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개입함으로 인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보건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애쉬튼과 세이모어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변천 4단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발전된 과정들을 쭉 보면은 먼저 산업보건의 시기는 19세기 중반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각자 농경사회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별로 없었는데 산업화, 도시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가 집단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근데 그들이 노동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건 문제를 이제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시기가 된 게 산업보건의 시기였고 그러다가 1870년대 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서는 누구의 업적이? 개인 위생의 시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학자들은 누굴까요? 파스테르와 코우죠. 왜요? 파스테르와 코우가 뭐를? 병원균을 발견하면서, 아, 질병의 원인은 그 병원균이야. 그것만 예방하면 돼. 그러면서 개인위생 예방접종이 중요해진 시기. 자, 그게 더 발달이 돼서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의약품이 개발이 되니까 감염성 질환을 급격하게 줄여가기 시작하죠. 이 시기에는 치료의학의 시기라고 해서 의료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감염병을 정복해가던 시기예요. 정작 이 시기에는 그래서 공중보건,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던 시기가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1900년대 후반으로 20세기 이제 들어와서 1900년대 후반 들어와서는 어떤 문제가 감염병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데 뭐가 만성질환들이 문제가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 차원의 의료비 발생도 더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신공중보건 시기에 결국 영향을 미친 게 랄론드 보고서라고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질병을 치료하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애초에 예방을 해야겠구나. 예방보건 서비스에 좀 중점을 두기 시작하고 이런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게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인데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을 요약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여기 요약해드린 내용은 제가 요약한 거 아니고 또 보건행정 교재 중에서 이렇게 요약돼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 그런 데 내용들이 또 그대로 그런 단어 요약 정리된 단어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내용으로 결국 이 내용들 자체가 우리 이론에서 접근성에 대한 쭉 설명들 그걸 요약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근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환자가 보건의료를 필요로 할 때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에서 교재에서의 내용들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질병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도 모두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인력 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해소돼야 된다. 결국 뭐예요? 각 지역에 적절한 인력과 시설,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지리적인 접근성도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크다. 결국 뭐예요? 1차 의료기관이 우리 지역 안에서 필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게 1차 의료 서비스죠.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접근성을 위해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그래서 이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결국 접근성 안에서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요약해 놓은 내용에도 접근성에 그래서 포괄적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급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네에 병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의사 한 명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지역 주민이 다 그 의사 한 명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의 양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적 적정성이라고 하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게 질적 적정성이다. 그래서 이 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통제 기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우리 교재에서 봤던 질적 적정성이에요. 그래서 최신의 과학적 지식. 최신의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최신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최고 수준의 기술, 최고 수준의 어떤 서비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신. 왜냐하면 새로 계속 뭔가 개발이 되고 발견이 되고 알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신. 그리고 인력의 질도 적절히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적절한 의뢰 상담. 그래서 이 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뢰나 상담, 환자와의 신뢰도 잘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과정이나 의료기관의 조직 구조, 관리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떤 표준을 만들고 교육 기관을 평가하고 병원 표준화 심사나 의료의 질 평가 사업, 보험 진료 기관의 기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인 통제 기전을 통해서 그 의료 기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지속성 또는 연속성, 계속성이라고 하는 거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전인적인 치료, 의료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나 의사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성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인적 의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전인적 의료라는 거 그 사람들의 건강, 그 사람의 건강에 어떤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전인적으로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의료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 연속되고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속적인 의료에는 그래서 어떤 그 대상 환자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 의료기관에 나의 기록이 있을 때 내가 작년에 건강검사를 했는데 어떤 상태였고 올해 했는데 그 상태가 더 악화가 됐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속성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지속성의 기본적인 내용이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신 요약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접근성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구분을 해서 근데 사실 내용이 좀 겹쳐요. 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예방부터 재활까지 다 포괄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 접근성에서도 필요하고요. 접근성을 위해서도 지속성을 위해서도 사실
사실 필요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약된 내용에서는 포괄적 서비스를 다 접근성에 넣고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율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위험 관리를 집단 수준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수가 수준도 적절해야 되고요, 행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성 요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접근성의 개인적인 접근성, 포괄적 서비스, 양적인 적합성, 그래서 개인이 의료기관, 의료인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면서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포괄적 서비스가 접근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양이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 질적 적정성에 전문적인 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들의 자격이나 개인적 수용성,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 개인적 수용성, 질이 적절해야 된다. 지속성에서 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 제공,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봤을 때 전인적인 의료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이 되면서 의료기관끼리의 서비스 연계도 이루어져야 된다. 효율성에서 평등한 재정이나 적절한 보상,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질의 의료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어스 말고도 많은 학자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리앤 존스가 제시한 그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의과학에 먼저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자체가 과학적인 지식, 기술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방을 강조한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포커스를 둬야 되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전인적인 치료. 우리 앞에서 지속성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전인적 의료, 전인적 치료가 제공이 되고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친밀한 인간관계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의료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다양한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와 협조하면서 과학적인 현대 의료 서비스,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한 게 리앤 조스의 양질의 의료 요건이죠. 또 하나 도나비디언의 의료의 질 구성 요소는 요거는 좀 더 우리 앞에 그 뒤에 보건의료 체계에서 도나비디언의 의료의 질 관리 구조적 접근, 과정적 접근, 결과적 접근에 물려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그런 의료의 질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렇게 접근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그 과정에서 평가할 때 의료의 질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우선 효능이 있어야 된다라는데, 이 도나비디언의 의료의 질 구성 요소에서 효능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료 기술이. 근데 어떤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환경에서 그 보건의료 과학 기술을 사용했을 때 효능이 있느냐,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개념이었고, 효과라는 건 뭐예요? 이런 바람직한 환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환경에서 제공했을 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었죠. 효율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건강 수준을 획득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게 효율이다라고 하면서, 적정성은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 편익.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율성을 적정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우리가 이만큼 돈을 들였을 때 상대적으로 얼만큼의 효과, 얼만큼의 편익이 있었는지를 적정성이라고 하고요. 수용성이라고 하면은 의료 효과에 대한 환자나 가족의 기대, 환자나 가족이 얼마나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지를 수용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합법성 또는 적정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적 선호도나 개인적 수용성과의 일치 정도, 그래서 합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적절해야 된다. 형평성, 인구 집단에 얼마나 공평하게 제공되는가라는 개념을 형평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 바람직한 의료의 질 구성 요소. 바람직한 의료의 질은 이런 것들을 다 요약했을 때, 정리 여러 가지를 다 비춰봤을 때 이런 것들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효과성, 안전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효과성,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결과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라면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검사라면은
검사 결과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안전성이라고 하면은 의료 이용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 내용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안전해야 되고요. 환자 중심성이다라는 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환자의 선호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적시성, 대기 시간 단축이죠.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야 한다. 형평성, 불평등, 소득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차 보건의료 주요 의제를 먼저 보시면, 주요 의제가 Health for by the year 2000. 그래서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근데 지금은 사실 이때 의제는 2000년까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Health for all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의 건강을 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대두 배경을 보시면 우선 건강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누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1차 보건의료죠. 자, 그 당시 이제 이때 봤을 때 빈부 격차에 따른 건강 수준 격차도 너무 컸었고,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보건의료 체계가 어떤 사회경제적 개발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저 의제를 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알마타 선언이 있었어요. 1978년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요? 지역사회에 개인,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 가능하면서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 지불 부담 능력에 맞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주민 참여 하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필수 보건 의료를 1차 보건 의료라고 한다.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건강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보건 의료가 바로 1차 보건 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 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1차 보건 의료는 과학적으로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주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국가나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방법,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한다.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상 핵심으로서 지역사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이 1차 보건의료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1차 보건의료는 질병, 치료, 예방,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안녕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WHO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된 1차 보건의료 필수 요소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2018년도도 17년도도 늘 시험 문제 요거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싶을 만큼 항상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주요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그래서 그냥 보건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식품위생, 식량 공급 촉진, 적절한 영양 증진, 안전한 식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 그래서 환경위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자 보건 사업의 가족 계획까지,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그다음에 지방 풍토병 예방 관리, 흔한 질병이에요. 흔한 질병과 예상에 대한 치료, 필수의약품, 전문의약품 아니고 필수의약품 제공,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재활에 대한 개념이면서 심신장애자니까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정신보건. 1차 보건의료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술과 인력을 사용해야 할 해야 되고요. 자,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적절한 뭐 꼭 1차 보건 1차 의사나 전문 의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적절한 기술 인력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원인 추구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하고요. 주민 참여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관련 분야의 상호 협력이나 지역사회의 지불 능력에 맞는 수가로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자주자립 자립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특성으로 제시된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4A는 예적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자, 거기에 포괄성이라고 하면 무슨 개념이에요? 건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고, 유용성, 그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내용이어야 한다. 지속성,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면서 상호 협조성, 자, 여러 부서, 관련 부서가 협조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균등성, 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만큼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 해서 보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1차 보건의료 내용인데, 자, 잠깐 쉬었다가 제가 1차 보건의료는 워낙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내용을 좀 더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추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